사골곰탕 다들 좋아하십니까? 한 그릇 뚝딱하면 속이 따끈해지는 게 아주 든든하게 그지없죠. 집에서 끓이다가 남으면 얼려서 보관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겁니다. 가성비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든든하다 이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한번 끓이면 오랫동안 맛나게 먹는 사골곰탕 같은 총기 도시카 중기관총입니다. 파파샤 경기관총, PTRD-41 대전차 소총 등의 명총기들을 개발한 소련의 총기 설계자 바실리 데프탈요프가 개발하였는데 튼튼하고 조작 방법이 쉬울 뿐만 아니라 수리 및 총열 교환도 간단하여 보병 지원 화기로서 당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쉬운 운용법, 간편한 수리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박물관에 전시해야 마땅할 무기가 현재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진가를 알게 되는 말 그대로 사골 진국인 셈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몇 가지 활약상들을 도시카의 특징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베트남 독립 전쟁 및 1970년 베트남 전쟁에서는 DMBM-F 전투 당시 프랑스의 공중 보급을 방해한 데 있어 핵심 대공 무기였고 다수의 프랑스 공군 항공기들을 격추해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 때는 조립과 분해가 용이하고 바퀴를 달 수 있는 탓에 미군의 감시를 피해 호찌민 루트로 운반이 용이했다고 합니다. 하여 미군의 UH-1과 연락기들이 다수 격추되었습니다. 로블린 세바스티안이 2018년에 작성한 2차 세계대전 59경 기관총이 역사의 기록을 남긴 방법이라는 책에 의하면 7,500대의 항공기가 도시카 중기관총에 의해서 격추되었다고 하니 맹활약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1979년 아프가니스탄 소련 전쟁에서는 조작 방법이 매우 쉬운 특성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던 무장 주민들 또한 몇 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에 운용 가능했으며 이 덕에 스트렐라 대공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이 기록한 항공기 격추수보다 더 많은 격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1988년 북아일랜드 분쟁 때는 마그네슘으로 만든 12.7mm AP탄을 사용했는데 15mm 강철 장갑판을 쉽게 관통할 수 있어서 리비아에서 두시카를 밀반입한 아카 IRA는 작전 수행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영국군 헬기들을 쉽게 방어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쉬운 운용법, 간편한 수리 등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무기들이 개발되어져 왔고 구시대의 무기들은 도태되는 법입니다. 열악한 기술과 경제 환경으로 구시대의 무기들을 대체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나라에서 도시카 중기관총을 여태껏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카를 개발한 소련조차도 1970년도부터 NSV 중기관총으로 대체하였고 생산 라이센스를 받은 중국 또한 개량 개조시킨 85식 중기관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즉 93년 근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현대적 군 시스템을 갖춘 나라 간의 전쟁에서 이 무기를 볼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데 박물관에 있어야 할 조상님이라 불려도 그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을 도시카 중기관총이 현대전에서 재등장하였습니다. 처음 개발되어지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2023년 어째서 현대전쟁에서 도시카가 다시 사용되어지는 것일까요? 러시아 군과 함께 분리 독립을 주장하던 반군은 돈바스 전쟁을 일으키며 끝내는 러시아의 본격적인 침공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내전이 한창이던 2015년 동부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서로 치고 밀리는 전투의 반복으로 고착화가 되었고 참호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반군 참호와 우크라이나군 참호 간의 거리는 단 500m. 참호 속에서 의미 없는 총격과 포격만을 주고받는 게 이 전쟁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고착화된 참호전 양상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군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군에서 널리 쓰고 있는 보병 지원용 중화기는 PK 기관총으로 7.62mm 탄을 사용하는 39경 무기였습니다. 헌데 고착화된 참호는 두껍고 단단한 엄폐물을 덧대고 덧대어 PK 기관총으로는 아무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무기로 적군을 사살하기 위해선 그저 행운이 따라야 했죠. 이때 고착화된 참호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무기가 돌아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시카 중기관총이죠. 39경의 PK 기관총보다 강력한 도시카의 59경 12.7mm 찰갑탄은 적의 참호 엄폐물을 뚫고 적을 사살하는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은 59경의 구시대 무기를 참호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량시키기 시작합니다. 혹시 머즐 브레이크라는 것을 아십니까? 현대의 대물 저격총들에 흔히 보이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총알의 에너지 때문에 밀리는 총을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전진시켜 사수가 받는 반동을 최소화시키는 액세서리입니다. 이것을 두식과 중기관총의 총열에 장착하고 추가적으로 바퀴와 방탄판을 제거하여 무게를 줄였으며 양각대와 어깨 견착대, 속칭 개머리판을 장착하여 반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게다가 조준경을 장착하여 세심한 사격을 가능케 하였으며 권총 그립을 사용하여 편의성 또한 개선시켰죠.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구시대의 중기관총을 개조시켰다 해도 100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저 무기는 비이성적인 선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미군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라우닝 기관총을 활용하기 위해 경량화를 시킨 뒤 양각대와 견착대, 반동 조정기 등을 달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두식화처럼 사용하려 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죠? 이미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즉 터무니없는 비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고착화된 참호전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침공 이후 장기전으로 돌입한 현 시점에서 개조된 이 두식화는 한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